있습니다. 김도가 환상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첫 번째 세트를 손쉽게 따냈습니다. 이어지는 한의 연구소는 어떨지, 16강의 마지막 경기 어떨지, 고서천과 김도가 펼치는 두 번째 세트를 이어서 박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만나보겠습니다. 고석현입니다. 고석현 6시 1세트의 예고장을 받고 패배했습니다. 아픈 1세트가 끝났기 때문에 2세트에 대한 준비가 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12시는 이미 지금 현재 6시 앉아있는 고석현을 바라보지 않고 다음 단계를 노릴 법한 경기를 선사했던 김도우의 진영입니다. 근데 분명 대군주로 공일업이 빨리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했더라면 네. 일벌레를 72개까지 찍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감시군주를 찔러서 상대방이 트리플 지역에 일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까지 정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김도우니까 안정적으로만 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네. 또 오늘 경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김도우가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네. 자신이 좀 약간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로 인한 패배들이 너무 아쉽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틀을 좀 깨기 위한 연습들을 많이 해갖고 온 듯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석현 선수가 김도우니까 의뢰 타이밍은 안 잡고 나중을 바라보겠지, 기본적으로 트리플은 먹고 내려오겠지 이렇게 김도우 선수를 믿고 있다가 좀 배신을 당한 듯한 이런 느낌이 앞선 경기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 저 견제와 더불어서 풍부한 광물 지대를 탈취했습니다. 고석현 네. 아, 원래 5호체랑 나온 세트 위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연대체는 결국 소환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김도우 선수가 정보를 얻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풍부한 광물지대를 가져가기는 했지만 이게 일반적인 수순이라서 네. 아직까지는 무난하잖아요. 근데 무난하게 흘러가면 오늘 고석현 선수의 움직임이 썩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선택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앞마당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만 타이밍적인 측면에서 약간 느린 이런 상황이라 분명히 어느 정도 김도우의 눈치라면 그것이 체크가 됐을 것 같은데요. 네, 한란못은 지금 시야에 안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았고요. 네, 대군주를 먼저 찍네요. 네, 보통 산란못을 건설하고 대군주를 찍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라서 아마 게임 연출이 그걸 짚어준 것 같은데 그만큼 배를 불려야 김도우를 상대할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찰에 나섰던 일벌레도 역시 풍부한 광물지대에 광물을 채취하는데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김도우의 전략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보고당했다라는 납품이 있는 고석현 입장에서는 일단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한 네. 지금 정찰을 시도합니다. 상대방을 믿으면은 안 되죠. 자신이 이제 자신과 경기를 해서 자신을 이기려고 앉아있는 상대를 이렇게 해주겠거니라고 믿는 것 자체가 약간 좀 실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발견했습니다. 뒷마당이 없었으니까 예측했었던 걸 한번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일단은 북한 광물지대 바로 4시 지역을 체크를 했고요. 네. 드림에게서 고석현 선수가 요 맵에서 원희삭이랑 했을 때는 빠른 공업 저글링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3-1로 패배를 하긴 했지만 이 맵은 이겼어요. 그래서 자신감은 고석현 선수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선 네. 경기와는 좀 다르게 가스 타이밍을 앞당겼습니다. 자, 그리고 방전사를 침투시킵니다. 4시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사실 그 김도우가 김민철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광전사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물론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만 이거 단독 여왕만 있으면 트리플 풍부한 광물지대 위험할 수 있죠? 네. 네, 이거 시야 안 들어왔습니다. 저글링을 찍기는 했는데 이제 2기 나왔고 2기 마저 찍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총 4기입니다 지금. 난리 나겠는데요? 예, 저글링 2기는 상대방의 입구 쪽으로 가볼 거고 네. 오호, 모선핵과 지금은 예, 광전사 하나에다가 추적제까지 옵니다. 네, 여왕을 못 지킨다는 건 일벌레 또한 지키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예. 아, 여기서 여왕이 부지런히 모선핵을 두드려주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왕도 이대로 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광전사 끝났습니다만 여왕도
여왕소! 여왕도 그 한 방을 아으, 이제 그런 풍방한 데가 마비돼요. 그렇죠. 네.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적은 밖에 없는 상황에서 모순핵을 못 잡기 때문에 게다가 여왕이 걸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예, 여왕이 출발을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일 못하는 것도 사실 손해입니다. 네, 그러는 와중에 본진과 앞마당의 펌핑은 누가 하냐 이거죠? 네. 없죠. 네. 아, 단독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순핵 이제 빼야겠죠? 오우, 단독 귀환. 네. 또 돌아가야 돼요, 저 여왕은. 네. 언제 갑니까? 기껏 불러놨는데 네.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빼기도 좀 껄끄럽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찔러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왕 뭐 결국은 활성화를 위해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 중에 하나고요. 네, 한 번 더 지금은 분광기를 쓰네요. 네. 아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끌렸는데요, 이쪽에서. 또 가야 돼요. 펌핑은 누가 하냐 이거죠. 네. 여왕을 다시 찍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여왕이 느릿한 걸음으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사이에 그 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김종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예, 분광기에다가 파수기 태워가지고 일단 출발을 하면서 관문도 지금은 늘렸기 때문에 좋은 위치에 지금은 본진 구석 쪽에다가 떨어지면 아니면 뒷마당 쪽까지 들어가서 그쪽에다가 소환을 하면서 올라올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분광기에 신경 쓸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분광기에 대항을 해서 일단은 포자 촉수까지 건설을 해놓고 그다음에 여왕도 대비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일단 분광기 이동 경로 체크했습니다. 오, 포자 촉수 용기 굉장히 매끄러웠죠? 네. 근데 약간 색다른 판단한 게 맹독충 둥지를 올렸습니다. 네. 뭐 더블링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과 싸움을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어 보이는데 네. 한번 봐야겠네요. 예, 공인업도 지금은 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상대방의 뭐 공격 의도든 간에 확장 의도든 간에 저글링과 맹독충을 활용을 한 운영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네. 뭐 상대가 광전사와 파수기 위주라면 충분히 뭐 역장이 있어도 맹도충이 힘을 발휘할 수는 있죠. 네. 자 여기서 한번 붙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 추가 소환되는 거 막아줬고 일단 광전사 하나 날아갔습니다만 여왕 사이도 한번 끼어나왔습니다. 예, 지금 앞마당을 상대방 앞마당을 괴롭히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은 이쪽 수비도 좀 원활하게 돼야 되거든요. 저걸 네. 일부 돌아오면서 막았어요. 아 그리고 날아갔습니다. 여왕 하나를 잡았습니다만 여기서 분광기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역공 타이밍이죠. 네. 이번 애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저글링 공일업 거의 다 날았거든요. 그리고 저걸 18기. 아, 이 맵에 대한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고석현의 그런 플레이들. 네. 분광기에 완벽하게 휘둘리지 않고 일부 병력만 돌아온 상태에서 나머지 저글링은 상대방에게 공격을 떠났기 때문에 약간 분광기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 김도호에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아, 그냥 광자 과충전으로 한 번에 움직임은 견뎌냅니다. 네. 가스통을 동시에 다섯 개를 올려서 지금 광물이 너무 많거든요. 네. 본진에 부하장 하나 더 짓고 뒷마당에 부하장 하나 더 지어서 지금 부하장을 다섯 개까지 늘려놔야 되는데 약간 고석현 선수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어요. 대놓고 둡시다. 이것도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고석현은 모르니까. 네. 고석현 선수의 그 보관 체크를 했으면은 김도호가 도리어 여기서 한숨을 돌릴 수 있겠는데요. 딱 원희삭이랑 했을 때랑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 선수. 네. 링바 바퀴로 지상을 잡고 그다음에 뮤탈로 약간 뮤라키 조합으로 승리를 따냈었는데 뮤탈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안쪽 아래쪽 정보도 받고 그 시간 번 것을 가지고 분광기를 다시 활용할 준비합니다. 이쪽 지역 일단 돌아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기운이 엄습해 있는 네시 지역. 네. 이제 상대방의 이후의 테크 상황을 알거든요. 그 관측선이 본진 안쪽에 적의 본진 안쪽에 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글링이 충원되지 않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관문 명령을 그냥 무작정 소환하는 것이 아니라 뮤탈리스트 그러니까 둥지탑 이후의 병력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병력 조합을 갖추면서 분광기를 한 번 더 소환을 했습니다. 네. 일단 시야는 봤는데 네. 분광기 떠난 것은 체크를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네. 갔습니다. 이제 전멸입니다. 내려가는 곳에 시선은 시야는 좀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이게 기묘하게 엇갈리나요? 봤습니다. 봤으면 근데 우주 관문도 봤거든요. 네. 우주 관문을 봐서 일단 분광기를 걷어내기 위한 뮤탈 세 개만 찍어주고 그 다음에 바드라 이후에 살모서로 넘어갈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겠죠. 네. 이쪽 지역의 광전사입니다. 그냥 광전사를 떨고 내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병력 소환! 저건이 급하게 빨리 달려옵니다. 자, 고속편도 노련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분광기가 제대로 좀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분광기는 충분히 예측도 가능하고 시야도 많이 넓혀져 있는 데다가
유타리스가 떴기 때문에 더 이상 금광기 단독 견제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 금광기는 네. 떨궈졌고 금광기에 대한 미련은 버릴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저 세 개의 뮤탈리스크만 보면은 프로토스가 아직 확신을 못 가져요. 더 뮤탈리스크를 찍을 수가 있어서 불타조를 계속 누르는 건데 그러면 이외에 바드라가 조금 더 힘이 세지겠죠? 네. 자, 가시엄도 준비가 거의 끝이 났습니다. 네. 일단은 뮤탈 이후에 체제 전환은 완전히 지금은 끝났어요. 네. 그래서 환상불사조를 보내면서 뮤탈이 더 생산되는지를 체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살모사까지는 일단 갈 생각이 없네요. 화면구덩이와 군락을 안 가고 있죠? 그러면서 김도우 선수 지상병력 늘려나가고 있고요. 네. 김도우 선수가 우주관문을 가는 와중에도 좀 지상병력의 업그레이드와 병력을 잘 찍어놔서 네. 요건 불사조를 찍어도 전혀 손해인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네. 딱 지금 적당히 뮤탈을 상대할 정도의 병력수는 보이거든요. 네. 네. 인구수 200까지 아까 뚫어놓고 그 다음에 거기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고님과 바퀴 그 다음에 히드라로 말이죠. 자 뮤탈 견제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불사조로 완벽하게 견제를 끝을 냈습니다. 네, 일단 한번 갈아엎어주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이고 이 타이밍에 이런 식의 판단을 고석현 선수가 잘하거든요. 종종은 바뀌었는데 네. 수비 대응은 똑같아요 지금.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아 근데 군락을 가지 않았으면 승부를 봐야 돼요. 네. 바꿔주기를 해야 됩니다. 왼쪽에서 과충전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절해줍니다. 왼쪽 네. 좌측.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왼쪽 역장으로 가르고 아래쪽 격파. 아 완전 걸렸네요. 아 그리고 오른쪽으로 전멸. 오른쪽으로 전멸. 아 우전멸 좋습니다. 네. 아 병력 나눠 끊깁니다. 아 그리고 불멸자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또. 아 뒤쪽에 불멸자 남아있는 네. 가운데 전진했던 고석현의 병력이 전멸당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견제는 잘 막았지만 그 본진을 돌보는 최적화 과정에서 김도우 선수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원이 모였다 싶은 시점에 인구수 200 확보를 해가면서 지금 공격을 한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중혁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종은 바뀌었는데 똑같은 타이밍에 막히고 경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똑같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합 자체도 이것을 지금 견뎌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아 양적인 측면 다시 한번 찍어낼 수 있을 만큼 축적된 자원도 별로 없고요. 네 처음부터 흔들리고 그를 잘 추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집안을 돌보는 플레이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고석현 선수 내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외부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은 견제나 전반적인 상황들은 좋았습니다만 아 다시 한번 다지기에는 글쎄요 지금 이 풍광 광물 지대도 거의 끝이 났고요 광물이 예, 뭔가 이제 미래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고 들어간 공격이 아니고 그 공격을 통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다수 잡아먹거나 혹은 이제 자원 쪽에다가 데미지를 좀 주기 위한 공격이었었는데 아무것도 지금은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만 지금 입었어요. 네, 그냥 기본기에서 밀린 기분이에요 이거는. 네. 네. 아 인구 트러블이 서서히 생겼죠. 지금부터 사냥돼지는 대군주는 실질적인 전략 운영에 바로 직결적으로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뛰어 올라갈 준비를 좌측을 통해서 한번 아웃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고석현인데요. 아 병력의 일부가 이동하다가 잡혀주면은 모를까 그런 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지금은 인구수 딱 맞춰가지고 고위기세까지 포함된 병력으로 단단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200인데 200 같지 않은 느낌. 네. 아 군락을 가지 않는 적은은 요 타이밍에 승부를 보고 있는 폭풍이 또 있잖아요. 그래 네. 폭풍 되기 전은 싸울 수 있겠습니다. 폭풍 되면 어떻게 하죠? 거기다 공사범 자 폭풍전 폭풍 3초전 꽂히는 순간 쭉쭉 녹습니다. 좌측으로 폭풍 끝났고 오른쪽 오는 건 폭풍 폭풍 아 병력들 계속 녹죠. 아 진짜 이 김도우 선수가 병력을 되게 이쁘게 잘 다루네요. 네. 굉장히 좀 차분하게 왼쪽으로 이제 병력을 옮기 위해서 불멸자는 그 뒤로 숨어버리는 이런 식의 컨트롤뿐만 아니라 폭풍까지 안정적으로 지금은 상대방 머리 위쪽에다가 샤워를 시켜주는 이런 상황. 아 전투에서 항상 이득을 보는 쪽은 좀 김도우 선수 쪽인 것 같습니다. 다시 바퀴를 추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투 병력 수치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걸 지금 짝을 내고 짜내서 만들었습니다. 결국 왜냐면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8시 지역 안 돌아가고 4시 지역 자원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꿀광 먹을 땐 좋았지만 다 먹고 나면 굉장히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곳이라서. 그렇죠. 네. 조만간 다시 한번 더 일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폭풍업이 되기 전에 들어간 건 좋았어요. 들어갔는데 그 뒤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아, 이거 결국은 칼로리 높은 음식 4시에 있는 풍광 광물지대가 이렇게 끝이 나고 난 뒤에 지금 약간 비만 상황입니다. 네. 몸집은 전반적으로 근데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시킬 수 있을 만한 병력들이 없어요. 네. 뭔가 이제 포만감이 빨리 찾아올 때는 배가 일찍 부리니까 좋았는데 네. 네. 그것을 통해서 살이 찌게 되면 몸이 오히려 둔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딱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안정적으로 눈치껏 잘 싸워요. 김도우 선수가 절대 자신이 불리할 것 같은, 그리고 상대방의 공격에 싸먹힐 것 같은 위치로 절대 안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뮤탈까지 섞어주고 매복을 준비를 할 듯 보입니다. 네, 거기에 극단적인 판단에도 결국 대응을 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주간문은 미리 늘려놔서 뮤탈리스크가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빈집보다는 고위기사를 끊어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한데, 너무 고위기사를 지키고 있는 병력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집단의 한 덩이 자체가 지금 상대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뮤탈도 지금 6기 그리고 금방 이렇게 불사조가 차오릅니다. 무진작 직접 견제는 어렵죠? 군락을 포기하고 찍은 뮤탈리스크인데 성과가 없습니다. 네. 감염구덩이 결국은 묶는 장면인데요. 원하는 그 묶는 장면이 나오기 전에 이 덩이 병력들이 더 큰 데미지를 지금 고석현에게 선사할 수도 있습니다. 고석현이 점막 공사는 굉장히 잘해놨어요. 맵을 거의 뒤엎다시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교전에서 이길 만한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땅만 산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무것도 못 채웁니다. 나대지예요, 나대지. 빈 땅. 게다가 토스는 공삼업 방기업. 그리고 뮤탈 사라졌고요. 예, 제공권도 지금은 완전히 빼앗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 지금은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그리고 결국 군락을 선택을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돌렸는데, 마음 돌려놓긴 했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 전투는 일단 고속은 지금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면 대결은 안 하고 네. 뒤쪽으로 갈 것 같은 이런 느낌만 주면서 군락 이후의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정면 대결을 했다가는 그렇죠. 예, 고위 기사의 그냥 폭풍에 네. 이도저도 못하고 그냥 녹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라서 스치면 사망이죠. 네. 네. 그렇죠. 시간 버는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조금씩 조금씩 점막이 사라지면서 퇴로가 차단이 되었을 때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네. 자기가 확보했던 그 땅의 소유권들이 점점 끊겨나갑니다. 이런 거에 대한 아까 미리 건설해놨거든요. 이런 게 네. 분명히 저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카드는 이런 식으로 빈집에 들어와서 시간 끄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계산이 김도우의 머리 안에는 있습니다. 이런 행동까지 하는 걸 보니까 네가 시간이 필요하네. 나 200이야. 갈 거야. 이런 판단 내리거든요. 이제는 지금 저그도 광고는 잘 쌓이고 있습니다. 개수 네. 좀 있습니다만 문제는 질적인 측면에 대한 문제인데 그것들을 다른 구로 메워주기 위한 마법 유린들이 조금 있으면 그 추가는 됩니다만 네. 그래도 부딪히기 불편하거든요. 네, 갈 거예요. 김동우는 상대가 병력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랑 정면 대결은 자신이 없고 시간을 끌면서 뭔가 엘리전 구도를 생각을 한다거나 예, 군락 유닛을 기다린다거나 할 거다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고속견은 갔습니다. 일단 엇갈린 채 근데 깨고 나서 감시군주 한 기만 끊으면 이제 암흑기사가 활기를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감시군주가 있긴 있는데 저 한 기만 커트하면 저 병력도 죽은 병력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일단은 서로 엘리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지켜! 고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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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고위기사! 고위기사 몸으로 그냥 밀어버려요. 고위기사 이제 몸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감염충을. 그냥 큰 거품처럼 터졌네요. 그냥 네. 감염충이. 이거는 서로 망가지는 건 맞는데 암흑기사 네. 대기 중. 네. 이거 감시군주 한 기 잡히면 답이 없겠는데요. 네. 서로 간의 건물들의 데미지는 이제 회복 불가능입니다. 여기 다 끊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엘리전, 흥미로운 엘리전만 남겨놓고 있는 양 선수가 되겠는데요. 모선액을 잡아서 대규모 기아는 없겠지만 지금 저그의 병력도 프로토스 병력 깨다가 돌아왔잖아요. 네. 엘리전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소금의 병력들 놔뒀고 수정탄 막힌 게 진짜 큽니다. 네, 네. 둘 다 마찬가지고요. 네, 돈은 많은데 서로 못 뽑아요. 이 상황에서 조금 더 빠르게 상대편의 건물들을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네. 저 감시군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병력 고스란히 다 돌아왔습니다. 폭풍이 엄청나게 장전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진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 프로토스 병력이 뒤에서 덮칠 것 같은 상황인데요. 네, 변신수로 길 막고요. 네, 변신수로 길 막고. 네, 1초라도 못 오게. 네. 그 와중에 깨야 되는 상황인데. 빠른데요? 이거 누릴 수도 있겠는데요? 자, 광자 고속형 포! 빨리 깨야 올라왔어요! 볼 거 없이 저도 없이! 빨리 못 깰 것 같은데요? 못 깨요!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폭풍! 깰 게 너무 많습니다. 감시군주 끝났네요. 감시군주 없어요. 감시군주 잡히면 아무 기사에 썰리고요. 연결체를 깨도 돈이 있어요, 김동! 자, 여기서 일단 포격! 일꾼도 지금은 살아남았고 병력이 고스란히 살아납니다. 여기까지네요. 네.
그 와중에 광전사 하나 남겨놓고 온 거 보세요. 도끼질하고 있습니다. 도끼질. 아 고석현 돌은 있는데 찍을 게 없어요. 돈만 주머니에 남은 채 그대로 모든 병력이 산화됐습니다. 네. 아 이걸 못 부수네요. 네. 그러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여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네. 뭔가 예 공격을 할 만한 게 저글링 이제 찍고 있기는 한데 네. 태생하기에는 상대방의 주력 병력이 고스란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저글링으로 뭔가 남아있는 건물을 깨는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돌을 갖고 있어서 차라리 가능성 있는 것은 지금 상대편 병력 끝까지 당겨준 다음에 땅굴망이라도 뚫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보여주시죠. 쫓아가서 네.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은 저글링밖에 없어요. 아 이거 깨러 가다가도 암흑기사 광자포에 네. 다 떨리겠는데요 지금? 광자포를 무시하는 행위죠? 네 돈도 남아있고요. 광자사 두 개에다가 암흑기사 둘입니다. 일단 뜁니다. 모아서 저글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광자포를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 아 그래도 뭔가 주머니에 남겨놓고 끝나기는 시기니까. 네, 치즈! 김도우가 갑니다. 깔끔하게 저그 두 명을 잡고 김도우 선수가 결국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저그전만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그전 하나만큼은 오늘 김도우 선수가 제대로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보석현의 끈질긴 그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약간 아쉬웠거든요. 그 아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달려버리기 위해서 만족평들을 투여했는데 그것이 마지막 저항이었습니다. 네, 판단이 조금 더 군락을 타이트하게 간다든지 했어야 되는 네, 그런 움직임을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고석현 선수도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을 법한 이번 시즌2 스타리그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김도우 선수 최종전에서 세 번째 세트를 보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세트만에 고석현을 잡아내는 데 성공하면서 마지막 최종전 승자는 2대0으로 김도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8강 진출자도 바로 김도우 선수가 됐습니다.